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매우 저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어제도 사실상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회장에 한 시간 넘게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파행이 됐고 그것 때문에 어제 늦게까지 됐습니다. 그러고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. 그렇고 자 그만하세요. 아니 이게 여야가 바뀌어서 이래 바뀔 수가 있다. 이제 여당들이 바뀌고 있어. 한번 해볼까 그러면? 여야 한번 들어보세요. 아이 그만하세요. 아이 경기도 좀 땡파치라고 하지 말아요. 자 가서 해. 자기 가서. 예. 그리고 또 아니,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만저. 아 뭐라고? 아 뭐라고 얘기하세요? 아 이거 파이했는데 잠깐만요. 자 예. 뭐라고 해서? 잠깐만요. 진행할 수 없어요. 뭐라고? 조심하라고. 잠깐만요. 자, 이 문제 누가 자, 조진이 제가 지금 아니, 발언하고 있습니다. 조진이 먼저 반말하셨잖아요. 여기서 먼저 반말했잖아. 안 되지, 하지 마세요. 자, 아이고 서로 예의를 지켜요. 여당 의원이 지금 야당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. 아니 그러니까 말하고. 서로 예의를 지켜야지. 이렇게 말하고. 이렇게 누구는 뭐 소리 지를 줄 몰라서 뭐 소리 안 들어요. 예, 가만히 예. 좀 있어요.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이거 있는 말이에요. 조심하라고 뭘로 주세요. 아, 저 이렇게 진행 못합니다. 잠깐만요. 예, 예, 예. 이채기 의원님 예. 마무리하세요. 예, 예.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. 국정감사당에 성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? 이런 발언은 해야 되고 이런 발언은 안 해야 되고 이런 서류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?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수감기관의 증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. 거기 지금 그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? 그럼 만약 앞으로 우리 여당 의원들도 수감 가서 그 증인들이 서류 제출 거부해도 그냥 다 인정하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거를 여야의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좀 지키는 입장에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 잠깐만요, 위원장님, 저도 좀 아니 그 사람 한번 도와주세요. 아니, 여당 의원이 지금 야당 보고 조심하라 했는데 뭘 조심하라는 거 안 물어봅니다. 예? 아, 그만해요. 그만해. 그만해요.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.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.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사실관계는 특이 부분을 얘기했고요. 아니,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국장단에서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 보고 조심하라고?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아니 어제 타협 사태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나요?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장 이건 아니에요. 국감장에서 저도 알았어요. 여당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. 아, 조 의원님 그러면 내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정의라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. 사실 의원님 받으실 거예요. 어제 그 1년에 한 번 있는 서울시청 국감장에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. 어제 이채익 간사님이 그것 때문에 유감 표명 하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걸 와서 그 난동은 무슨 난동이에요? 아니 그게 무슨 난동이에요? 그럼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? 그 몸싸움 하신 게 정상이에요? 그 서울 대기석에서 막아서 그게 아니에요. 서울시청 1층 청사는 발언 취소하세요. 난동이라니. 서울 2층 청사는 집회 금지 지역입니다. 거기 왜 와서 하세요? 제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하시거나 시청 앞에서 하시라고 했잖아요. 기자회견으로 온 사람 무슨 기자회견이에요? 이게 긴급행동이라고 긴급행동이라는 게 무슨 기자회견이에요? 난 다 참가하세요. 뭘 말을 참가해요? 김성태 대표한테 그렇게 하세요. 수석부 대표께서 참 정말 말을 잘했어요. 제가 어제 회의 그 파행 원인은 야당에서 제1야당 김성태 대표한테 있었고 그것을 어제 그 간사께서도 유감표명 하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마치 무슨 아무 이유 없이 그 저 정의한 것처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